연예계가 대세 배우 K씨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때아닌 사생활 폭로 글이 게재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각 포털 사이트에 랭킹 뉴스를 장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K배우의 전 여자친구라는 A씨는 혼인빙자와 낙태 강요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해당 폭로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글에는 주장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헤어진 지 4개월이 넘었다는 A씨는 지난해 초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메신저 내용을 따로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패를 꺼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시글은 빠르게 퍼지면서 100만뷰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K철자의 배우들이 줄지어 나열되며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어갔죠. 일각에서는 실명과 증거를 공개하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A씨는 법적 이유를 언급하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할 때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최근 연예계에 무분별하게 퍼졌던 사생활 폭로 중 허위였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인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빠질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죠. 그 예시로 지난 7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김민기가 있습니다. 당시 김민기와 6년간 연애를 했다는 전 여자친구 B씨는 그가 원나잇과 양다리,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와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논란이 뜨거워지자 김민기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에 들어갔죠. 법적 대응이 두려워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잘 짜여진 소설과 다른 바가 있을까요? 그저 의혹만 무성한 주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맵고 자극적인 연예계 이슈를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박창기의 CCBB.